여러분들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녹색 신호입니다. 그런데 오 이런 허허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녹색 신호인데 여기서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자 건너편 차량 불빛 건너편 차량 불빛에 쏙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 한번 넘어졌었어요 택시에 택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갖고 불빛 속에 이때 나와서 이때 자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 있다 1번 잘못 없다 2번 투표 시작 아무도 없네요 네. 근데 경찰은 뭐라 그럴까요 아 그걸 왜 못 피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점 범칙금 그럼 어떻게 되나요 거부하고 즉결 심판 가야 되죠 하여튼 우리나라 경찰은 참 특이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걸어 나오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석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즉결 다녀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즉결 기각한다 아이고 판사가 무죄 판결하지. 아이, 참. 재판 시작하면서 판사한테, 예, 할 말 있어요? 그래서, 아, 설명할 자료 USB에 저장해왔다 그랬는데, 좀 말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면서, 기각. 판사가 바쁘다 이거죠. 아, 좀 말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지. 판사가 영상을 안 본 것 같은데요. 영상을 제대로 봐서 무죄 판결했어요 그럴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유튜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판사가 저걸 무죄 판결했었어야지. 네, 뭐 판사님들이 바쁘시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즉결은 간단히 하는 거예요. 소액 사건하고 즉결하군요. 바빠서요. 그 우리 다 볼 시간 없어요. 그거 보려면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요, 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각할 테니까요. 네, 그러면. 아, 경찰이 다시 조사해갖고 검찰로 보낼 거예요. 그럼 검사가 무혐의 하든가, 검사가 약식기소 하든가, 약식기소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판사는 그냥 약식명령, 벌금 5만 원! 네, 검사가 무혐의 하든가, 검사가 약식기소 하면은, 약식명령, 벌금 5만 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해서, 아니 뭐 이걸 갖고 정식 재판까지 가 이거를 아 참나 아 판사가 이거 영상 이거 몇 초 걸렸어 약간 영상 이거 몇 초 걸려 이거 보자고요 다시 몇 초 걸리는지 14초네 14초 아니 15초 걸리네 15초 판사님 한번 봐주세요 자 시작 몇 초 걸리는지 아씨까지 에씨 23초네 아 판사님 아 23초만 좀 봐주지 그리고 말할 기회 좀 주지 말할 기회는 아니 저기 불빛 속에 쏙 들어가고 저 비도 내놓고 어두워갖고 잘 안 보이잖아요 요 불빛 속에 쏙 들어가면 안 보인다니까 안 보였다. 이때 나오는데 이 거리가 가까워서 어떻게 피해? 이때 나 속도가 얼마냐고. 나 속도 40km. 제한속도 50에 40이면은 나 20% 감속했잖아. 어쩌라고. 요 얘기도 못 들어줘, 요 얘기도. 그랬더니 뭐 이해한다고? 예,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각합니다. 아유,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판사님, 너무너무합니다. 아, 판사님.
너무 야속하네요. 그걸 못 봐주고. 어떤 판사분들은, 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그거 꼭, 거기 다 있는데, 모니터 있는데, 컴퓨터도 있는데, USB도 있는데, USB에 뭐 바이러스 있을까봐? 바이러스 저 침투될까봐? 에휴, 참나. 이제 험난하게 길어졌어요. 네, 검사가 이 기록 안볼것 같아요. 검사가 이거 뭐, 기각된 걸 이걸 보겠어요? 예, 검사 이거 기록 안볼 거예요, 아마.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약식 기소할 거예요. 그래서 정식재판 청구해야 돼요. 근데 잘 됐어요.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해서, 예, 그러면은, 제대로 된 판결. 제대로 된 판결 받으세요. 또 하나의, 경찰이 너무나 이런 걸 갖고서도 이걸 운전자 잘못했다고 하는, 네,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좋은 판결을, 다만 이제 좀 본인이 좀 피곤하죠. 법정에 한번 또 가야 되는. 이게 왜안 보이는지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의 호프 테디님, 그리고 다이애네스님, 그리고 이유미님, 그리고 유태상님, 그리고 세소강태님께서 실험하신 거, 지난 5월 5일 날, 비 오는 날,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보세요. 아유, 소리가 너무 커. 출발. 자, 네 명이에요, 네 명. 제 앞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네 명인데, 안 보이죠? 형광은 거의 다 와서 보여요. 아, 네 명인데 둘, 2.5명밖에 안 보이죠? 네, 제일 앞에 까면 하나도 안 보여요. 반광은 서해질 때부터 보이고요. 야광인가? 형광. 자, 다시. 지금 여기서요. 자, 네 명이 뛸 거예요, 네 명이. 출발! 자. 여기, 이유미님, 검은 옷. 안 보여요. 여기 흰옷. 네. 여기 흰옷. 다이앤네스님, 안 보여요. 여기 형광옷. 세소광태님, 안 보여요. 여기, 반강 판초 위를 입은 안전운전 유태상님만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자, 형광옷도 안 보여요. 형광옷도 가까이 가야 보여요. 가까이 가야. 이렇게. 안 보여. 어쩌라고 안 보이는데. 테디님이 보려고, 그래도 안 보여. 자! 형광은 거의 다 와서 보여요. 형광 거의 다 와서 보인대잖아요. 유미님은 안 보여. 검은 옷안 보여. 예. 누가 뛰었어요? 누가 뛰었는지 안 보였어. 보려고도. 예. 지금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데. 아까 누가 술 취했으면 툭 들어. 보이겠어요? 에휴, 오죽하면 이런 실험을 하겠습니까? 정식 재판에서 네, 꼭 무죄 받으세요. 꼭이요.
불빛에 쏙 들어가면 진짜 안 보입니다. 진짜요.